방탄소년단, BTS, 을지민은 솔로 싱글 클로저 댄 디스, 클로서 댄 디스로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여 글로벌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싱글은 전 세계 109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2023년 12월 22일에 발표된 후 단 하루 만에 9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일에는 전 세계 109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새해를 화려히 맞이했습니다. 클로저 댄 디스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 8개 대형 음악 시장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송 차트와 유러피안 아이튠즈 송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라 전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했습니다. 지민의 클로저 댄 디스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디지털 뮤직 뉴 릴리즈, 디지털 뮤직 베스트셀러, 인터내셔널 뉴 릴리즈, 인터내셔널 베스트셀러 등 4개 카테고리에서 11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플랫폼을 석권했습니다. 특히 클로저 댄 디스는 미국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지민은 위드 유, 셋미 프리 파트 2, 라이크 크레이지, 엔젤 파트 1까지 해당 차트에서 최다 1위 곡을 기록하여 K-POP 솔로 가수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작품은 지민의 팬들에게 향한 사랑과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지민은 작사와 작곡에 직접 참여하여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 입대 후에도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받아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